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예. 오늘은 놓칠까봐 먼저 말씀을 한 구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말씀. 히브리서 2장 355페이지입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355페이지. 찾으셨죠? 히브리서 2장 15절이요. 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떤 주제로 먼저 이렇게 딱 정하고 갈까 망설이다가 오늘 황태근 집사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욥에 대해서 나눴죠. 욥의 그 두 배의 축복 들으셨죠? 욥의 두 배의 축복 들었는데 저번 주에 제가 그 욥의 두 배의 축복을 설교를 한 다음에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고 그 욥에 대해서 좀 더 나눠야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기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니까 제가 성경 공부 뭐 이런 거 시키는 거 싫어하지만 다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욥기를 한번 다 같이 욥기만이라도 먼저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많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들이나 주석상에서 이렇게 들었던 얘기들만 많이 듣다가 저번 주에 제 그 설교 내용의 그 한 부분 들으셔서 많이 당황하셔서 좀 더 당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눴으면 합니다. 저번 주에 원래 그 욥에서의 어떤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그거라고 보진 않지만 저번 주에는 그 두 배로 부어주셨던 그 축복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됐던 거고요. 그럼 이제 저번 주 거를 간략히 얘기하자면 욥이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욥이 이렇게 그날 설명해드린 욥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이렇게 미소를 띠고 지그시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있을 때 위에 하늘에는 10명의 자녀들이 있고 밑에는 또 자식들 10명이 있는 거죠. 10명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곧 자기가 그 육체를 벗고 나면 먼저 간 자식들도 만나고 밑에 있는 자식들도 또 올라올 거니까 두 배로 그 받은 축복이 역시 자녀들까지 맞다 라고 하는 그 신앙관을 얘기한 거고 그렇게 볼 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지금 시간에 잉태돼서 들어오신 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고 우리가 이 시간 밖을 나갈 때에 그 시간 밖을 나갈 때에 그 개념들이 정확하게 욥한테 서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그걸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 아시다시피 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불치병에 있는 분들 힘든 분들 뭐 암환자들 말기 암환자들 덜어 고쳐주시는 것도 받고 했지만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확신과 그 능력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전부 기도하는 사람마다 그런 뭐 이사가 나는 건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동생이 많이 아프잖아요. 제 동생도 지금 암 투병 중이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생이 나이도 나보다 젊고 어리고 한데 이 땅에서 좀더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가 잘 놀다가 좀더 이렇게 잘 있다가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거고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하지만 신앙적인 거 안에서는 그 욥의 얘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동생이 이제 죽게 되면 하늘에 그러니까 이 시간을 밖으로 나가는 거죠. 하늘에 가게 되는 거고 저 역시도 시간이 되면 다시 동생을 만나게 되겠죠. 그럴 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있던 그 부분들에 대한 정적인 거나 아쉬움 때문에 힘들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리고 저 역시도 만약에 이제는 그 죽음이 앞에 닥쳤을 땐 그래 나잘 놀다 가. 이제 너희도 나중에 보자 이러고 떠날 정도의 믿음? 그 준비?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번 주그 설교는. 여기가 다가 아니고 여기 너무 짧은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시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오늘 뭘 나누냐면 오늘 지금 신약을 그 본문을 뭘 읽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종 노릇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종 노릇. 그게 계속 두려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했는데 왜이 땅에는 계속 죽는 게 있고 별로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데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냥 계속 살든가. 근데 예수님도 사망 권세를 이기셨지만 찬찬히 보시면 예수님도 죽었다가 일어나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죽어요. 근데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건그 두려움에 또는 그거를 풀었다고 하시잖아요. 예. 네. 그럼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죠. 놓아주려고 한다고. 그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건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생각.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이 갈 때는 이렇게 쿨하게 갈수 있어야 돼요. 잘 놀다가 좀 아쉽다 덜 놀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눈물 뚝뚝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저것에 대한 확신은 꽉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뭐 하라고 믿는데? 에?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내용에 대한 그 확신들이 없으면 뭐 하라 믿냐고. 뭐 하러 우리가 그럼 가장 더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주일에 뭐 하러 더 좋은 데 나가서 놀고 마시고 떠들지 뭐하러 여기 와서 뭘 무슨 유익이 있어서 이렇게 와 있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모든 내용은 걱정, 근심, 우려할 때그 문들이 더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러면 죽음에 대한 일단 두려운 생각에 잡혀 있다는 건 사망 권세가 아직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나갔다고 했는데 나는 계속 죽을 것 같고 이게 두렵고 이거 다 적들이죠. 들어와 있는 게 죽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보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깨우치신 분들이 이따가 저 가정들 놓고 다 기도할 겁니다. 그럼 떠나가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들을 때 이해하시면 자꾸만 우울하고 죽고 싶고 뭐 이렇게 했던 이 사망 권세까지 들어오게 된이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죽는 그 다음에 그 어떤 내용들도 굉장히 미지수고 미지에 있는 것 같고 두렵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어야 돼요. 물론 아쉽죠 갈 땐. 근데 저것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이걸 벗고 나가는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 부분 때문에 이 짧은 시간을 욥이 그 이후에 두배 축복받은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고 이걸 되게 짧게 여길 정도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 품에 들어간 건데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 두려워하거나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면 그걸 빌미로 적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걸로 간죽돼요. 아쉽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동생이 어떻게 될까봐 잘못될까봐 엄청 걱정하시죠. 근데 이 부분이
순리적이지도 않고 이 땅에서 볼땐 자식 가는 거볼 부모도 없고 하니까 그게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겠죠,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눈물 짓고 하고 하는 거는 다 좋은데 이 안에 이 지금 다음에 내용까지 포함해서 사망권세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된다고요. 그게 두려워서는 안 된다고요. 그냥 그게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좀더 다른 사람 다른 보통의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이걸 좀잘 누리고 이렇게 하다가 더 같이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기도를 하는 거는 맞는데 그 지금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막 두렵고 이런 뭔가 하나님 품에 가는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냥 좋아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 안에 잡혀 있다면 계속 그 죽음이 가장 모든 적들이 들어오는 통로 중에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게 사망 권세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패한다고 하는 게 멸한다는 게 사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꼭지점에 있는 놈들이 결국 내가 우울해도 우울하고 막 다운되면 아 죽고 싶다 해갖고 결론적으로는 사망 권세가 들어오고 내가 만약에 욱해요. 막 욱해서 막 화가 났는데 막 이런 경우 있어. 자기가 화를 못 이겨갖고 그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보면 중국에서도 그런 경우 몇건 나왔는데 욱해서 화가 나갖고 자기 증명하려고 사망 권세가 들어와요. 그러면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냥. 자기 화를 못 이기고. 그리고 어쩔 땐 자기 억울함을 못 이겨서 죽어요. 근데 그것이 역시 어떠한 형식으로 들어왔거나 사망 권세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걱정, 근심, 우려 뭐 이런 거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미운 거, 화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다이 통로 문 열기 시작하면 차곡차곡 들어오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 죽고 싶다예요. 죽고 싶다. 죽겠구나. 나 이러다 죽어. 그 두려움까지 같이 오게 된다고요. 이제는 나 죽을 것 같아. 이게 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망 권세의 계보로 보면 어떤 연예인이 죽었는데 그 연예인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연결고리가 다 있죠. 이유는 있죠. 뭐가 있어서 그 사람 못 잊고 아니면 그것에 부담을 가져서 이 사람도 따라서 자살한다든지 막 사망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영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그 사망 권세인 애가 계속 여기 있던 놈이 일로 가고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가는 걸로 보여요. 이게 사망 권세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에? 이번에 황태근 집사님 차례세요? 다음 차례는 그집 안에서 누가 나올까요? 이게 이렇게 타는 거예요. 안 끊어내면. 이게 왜 이치를 몰라요? 그러면 뭐가 제일 얘가 무서워하는 적이냐면 두렵지 않아야지. 그러나 쿨하게 하나님한테 가지. 이렇게 기쁜 마음이 있어야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아쉬운 영역이 있어요. 여기에는 아유 너희들이랑 더 어울리거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참 아쉽네 하고 서로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두려움이 죽음에 대해서 그럴 때 어떤 거냐면 가족 생각도 안 되고 이거 이런 거 옆에 주변 생각 전혀 들지도 않고 그냥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당장 괴로워서 죽겠는데 이게 지금 무슨 여유가 없어 마음에 그래서 그냥 두려워서 그 사망이한테 나곧 죽을 것 같아 하면서 결국 죽어요. 걔네가 하고자 하는 거 그거예요. 보이잖아, 뻔하게. 예린이로, 예진이로, 황태훈 집사님으로. 너무 뻔하게 보이고. 그리고 어느 한쪽에서 거기 안에서만 지금 그집 안에서도 이렇게 도는 것들이 범람하고 보이는데. 그만큼 신앙생활 하셨으면 여러분도 깨우셔야 되고, 지천명 아니야? 나도 50 되고 나서야 이게 하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온게 이제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괴로운 그 상황에 들어갈 때 욥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의 삶이 품꾼이 삭을 받는 거라 같다 그래서 여기 뭔가 여러분이 내려오신 이유는 뭔가 이득이 있어서 내려온 거예요. 뭔가 여기서 벗고 나갈 때다 이득이 있어요. 그 삭스를 받는다고요. 여기서 뭔가 행한 만큼의
나한테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그 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거기 가서 대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왔는데. 예? 여기 들어오지 않고 일 안 하고 거기에 있고 태초부터 뭐 거기 있는 자들이 선택돼서 여기 우리가 내려왔다는데 아직 안 내려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죠. 아직 우리 뒤에 지금 현재까지 시간으로 얘기하면. 예. 그리고 어쩌면 잘은 모르겠지만 아예 안 내려온 사람도 안 내려온 영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태초부터 태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보내셨다고 하는데.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걸 지금 여기 안에 뭘 하든 간에 가면 어떤 이득이 있을 거라고요. 괜히 여기 왔는데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베스트 무슨 직업 해갖고 하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최고의 여행지에 가갖고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여행하면서 그 여행지를 비교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여행도 공짜고 월급도 또 줘. 그래갖고 커플이 다니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 근데 그게 일이야.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기쁜 거 하세요. 기쁜 거. 기쁜 걸 바라시는 거. 기쁘게 하시면 되잖아요. 기뻐져야 돼요. 자꾸. 지금 적들이 계속 종용하는 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매여서 내 주변을 자꾸 얼쩡거리다 보면 그 사망 권세 못 끊고 계속 그 성경의 신약에도 여러 곳에 나오지만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나쁜 영들이 그 사람과 같이 죽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 나와라 했더니 돼지떼로 가기도 하고 뭐 여러 장면들 나오죠. 우리 죽을 때 우리만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 그런 사망 권세가 나한테 있었는데 나 죽을 때 사망 권세도 같이 죽는 게 아니고 사망 권세는 영이잖아요. 걔는 지금 영적인 얘기예요. 걔는 또 어디로 가겠죠. 또 누군가를 괴롭히러 가든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내가 수천하고 나면 그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 연계 안에 들어가는구나. 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하고 실제로는 연계 안에 나가면 하나님이 계셨네. 이거를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창조주가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었네. 이 창조주가 정말 계시네. 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죽어서 전파됐다고 하잖아. 그래서 죽어서 육으로는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한다잖아. 그 영이 나가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저번 주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혼육의 완전한 나중에 이 혼과 육까지도 일어나서 이거에 대한 혜택적인 내용 안에서 그 영이 뭔가 영혼육의 완전한 지금 완전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복음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완전한 영역에 그거 뭔가 대가 뭔가 이렇게 뭐 제대로 받아서 들어가는 그것들을 말하는 거지만 안 믿는 자들도 이거 벗고 나갔더니 이게 이런 거였어? 이게 인간 세상에 살던 게 이런 내용이었어? 이게 이런 거 하는 게임이었어? 근데 난 결국 하나님을 못 찾은 거야? 내려갔다가 나 허탕치고 온 거야?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잖아요. 어렵게 가시네. 좀 저도 신앙 쪽으로는 되게 위험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좀 전에 그 구절을 아무도 안 다뤄요. 죽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 이런 거 안 다루죠. 근데 우리 성경에 있잖아. 여러분들이 자꾸 힘들어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죽은 다음이 아니고 우리는 알았잖아. 그러면 지금 그거 갖고 나한테 시비 걸려는 사람 있으면 이순신 장군은 몰랐잖아. 복음이 안 들어왔잖아. 에? 그런데 무조건 그거는 몰랐으니까 다 지옥 떨어지고 다 죽어라 하는 그 뭐 좀 이상하잖아. 그리고 그걸로 막 얘기하면 온 전 국민이 나한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한테 돌팔매질할걸? 뭐? 이순신 장군이 안 좋은 데 갔다고? 꼭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 나 이거 시비 걸려는 사람 있으면 내가
온 세상의 위인들 다 열고 해서 그럼 니네가 지옥 갔다고 떠들어 봐라 그럴 거야? 그 개념이 아니라고. 지금 그리고 이거에 집중해서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지금 얘기 복음 받았는데 여기 벗고 나가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있는데 단지 여기 있는 동안은 기쁘게 하시라고 즐겁게 마치 그 여행지를 투어하는 직업을 갖는 것 같이 여행 오신 거예요 지금. 왜 여기서 죽는 게 두렵고 해서 걔들이 계속 깐죽대고 나뭐 하는데 마음에 여유 없고 내 딸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마저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다 힘들게 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데 이걸 왜못 끊냐고. 이 생각만 가지면 아 그렇겠구나 하면 지금부터 끊어져요. 그리고 끊을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나 막 그런 걸로 힘든 사람들, 나 죽고 싶다는 사람 오세요. 기도해 줄게. 이 복음, 이 설교도 들었고 그리고 내가 기도도 할수 있으면 뭐 망설일 게 없잖아. 오세요. 그러나 이게 그 두려움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원래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달려볼까요? 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욕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너무 편파적으로 어느 한쪽 군안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세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뼈대는 그런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야 하나님이 왜 이유 없이 너한테 이렇게 너를 이렇게 고난을 주겠냐?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했더니 욥이 계속 자기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에? 나 잘못한 거 없어. 야 너네 왜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욥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고 많은 그 사역자들이 설교할 때 욥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좋게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의를와 뭐 어쩌고 저쩌고 욥이 지킨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한테 욕하지 않았죠. 근데 욥이 뭘 했냐면 하나님 겁나 원망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내가 뭐 잘못했는지 그 지금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사단들한테 너네 열거해봐 그 송장. 뭐 과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 송장을 가져와. 니네가 그 소송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너 지금 나를 소송하는 난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서 욥이 하는 얘기는 그 여러 얘기들 중 안에 제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욥이 어느 구절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욥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욥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이 없다는 거에 대한 강경한 표현으로 뭐를 하냐면 자기는 달걀 흰자위가 이런 표현도 써요. 달걀 흰자위가 싱겁다? 비릿하지 않더냐? 그렇게 하고 여러 내용들을 위해 이제 열거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적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에 뭐가 있으면 아예 자기는 그 그림자까지도 안 밟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싫어할 만한 어떠한 이 내용이 있어.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죠? 나 여기 얘는 굽이 갈라진 짐승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는데 얘는 확실히 안 갈라졌으니까 얘는 괜찮겠죠? 하고 잡아 먹었다든지 구약에 굽이 갈라진 짐승 거 먹지 말라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치면 욥은 의심스럽거나 그거에 대한 언저리만 가도 난안 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입이, 내 혀가 그것을 알고, 내 입이 그거에 대해서 미리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겠냐? 너죄 있는 거 자꾸 고백하라 하니까, 사단과 욥기의 내용은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무슨 내기를 하고 있냐면, 길어지는데. 사단 무슨 내용을 하고 있냐면, 사단한테, 욥이 죄가 없어. 네가 욥이 죄 있는 거를 들춰내봐. 그랬더니 사단은 계속 하나님 잘했으니까 없죠. 결국은 다 쥐어짜면 다 자기 죄에 토설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하는 게임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했는데 욥이 아무리 뭘 해도 난 잘못한 거 없어, 없어, 없어 계속 그러고 친구들이 막 공격을 해도 야, 너네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은연중에 네가 뭐 잘못했을까 그랬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 걸 봤어 뭐 하는 걸 봤어 이렇게 하면서 막 한다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욥이 얘기하는 건 내가 비릿한 게 없어 마음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없어서 없다고 하는데 왜 그래 근데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혹시 내 자식들이 죄 질까 봐 그게 염려가 돼서 걔들 재산 받게 달라고 내가 재산이 있으니까 제사를 계속 드렸지. 그래서 내가 그걸 우려했더니 혹시 마음으로도 하나님한테 불경한 죄를 질까 봐 그걸 했더니 내그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죄를 진게 아니야.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서 내 자식을 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한다는 건더 힘들어한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가기가 더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동생을 어려워하고 뭐 사망 권세에 대해서도 힘들어하면 그게 더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욥은 나는 정말 내가 알잖아. 나는 꺼리는 게 없어서 근데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러고 나중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죠. 만약에 그날에 빛이 없었으면 우리 엄마의 태의 문이 닫혔으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하면서 여러 얘기 있는데 그 욥과 그 친구들이 한 얘기 안에 영적 질서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욥이 이렇게 하다가 나는 이제 곧 죽는다고 계속 욥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결국 욥이 죽지 않았잖아. 근데 욥이 그런 상태로 다 죽었다 할지라도 신약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너희들은 구해라? 그렇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구하라고 내가 하지 않는다. 요한일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땅 팔아먹고 와갖고 낼름 거짓말한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해요?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고 바로 죽잖아요. 그 부부가 죽어서 나갔죠? 그 사건 알죠? 근데 그거 갖고 의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죄 짓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알면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보여주냐고 그리고 걔를 아나니와 삽비라를 왜 죽였냐고 이게 이런 부분 아니면 성경 안에 다른 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도 결국은 죽이잖아요. 왜 죽어야 돼요? 제자였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먹어야만 예수님이 이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지금 아까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다음에 두근두근두근 막 떠느니 그래서 적들이 들어와서 너네한테 문제가 생기느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렵거나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교보제로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이셨네? 교보제예요. 여러분 보라고 2000년 동안 회자되고 있잖아요. 내 사역보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역이 내가 죽는 날까지 얼만큼 사역할지 모르지만 제일 커요. 더 커요. 나보단 크다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역이.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나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그, 죄 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아야지. 해서,
어쨌거나 죄안 짓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뭔가 잘못되는 거, 결국엔 사망까지 들어오는 게 없어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지금 욥이 지금 잘못한 것도 없다는데 이 내용까지 쭉 가면서 우리한테 왜 이런 고난이 욥이 닥쳤어요? 라고 하면 그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하는 그 정금같이 나오는 내용은 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고난들이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이런 고난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나오니까 모두 그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내 새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는다고. 그 더군다나 지금 욥에 대해서는 욥이 지금 욥을 보고서 하시려고 하는 건그어욥 자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되는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정확하게는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마음에 비릿한 거 없는 거. 그러니까 욥 자체가 의인인데 결국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하나님이 괜히 하시겠냐라고 할때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벌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은 사단이 계속 간죽거리면서 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먼저 앞에 있던 그 내용들 구약의 어떤 상식들이 하나님이 뭘 잘못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리고 이걸 잘못했을 때 마음에 찔리고 이러면 사단이 좁들이 들어와서 그 사망의 졸개들이 들어와서 나를 이제 해코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두려워하는 게 닥치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지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사단한테 맡겼구나라고 하는 거를 또이 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욥이 엄청 여러분이 그러면 보통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으로 따르면 욥이 엄청 교만한 거죠. 지가 그래도 모르고 죄 지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은연 중에 뭘 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자기는 자꾸 의인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왜 욥이 그러고 있냐면 마음에 정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비릿하게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계속 교만을 떨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 욥기를 얘기할 때. 그런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해요? 야, 욥이 정말 잘못한 거 없잖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니네 왜 욥한테 왜 그래? 빨리 욥한테 사과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욥기잖아. 그러면 나한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럼 목사님은 어때요? 라고 하면 목사님은 어때요? 라고 하면 저 의인이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나 의인이라고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나한테 정죄하면 안 되지. 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한테 정죄하지 마시고 나 정죄하지 마시고 나뭐 잘못했는지 열거해 주세요. 욥이 아예 그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그 정죄하는 놈들, 그러니까 그 사단의 영역에서 나를 깐죽대거나 할수 있는 이유가 쟤한테 없죠. 나는 피값으로 이미 의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욥만큼 떳떳하냐? 라고 얘기하면 안 떳떳해. 마음에 비릿한 게 많아. 아이고 하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하면서도 해요.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 이거 아직 되기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면 뭐 이미 해놓고 아또 그랬네요. 이렇게 하는 비릿한 구석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욥과 같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며칠 전에도 여기 누가 오셨었는데 어떤 집사님, 뭐 우리 차영 같은 사람들 미주알 고주알 막 하나님한테 잘 아뢰요. 아뢰면서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자꾸 아뢰다 보면 마음이 걸리는 걸안 하게 되잖아. 안 하고 이제 꺼리는 건 이왕이면 안 하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또그 사람들한테 가갖고 물으면 그럼 너 의인이냐? 그래서 넌 정말 죄 짓는 거 없느냐라고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없느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저 부족하죠. 저는 항상 뭐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를 죄인같이 얘기해. 죄 엄청 짓는 것 같이 얘기해.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교만한 거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교만해 보이고 너가 그만큼 잘났어?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역자가 아무리 신앙생활 예쁘게 자기 혼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자꾸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니 이 사람의 항상 모드는 저 자세야. 그리고 나 뭔가 잘못한 게 항상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스스로 생각도 안 나는 데라도 있을 거야, 있을 거야 하면서 저한테 문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준다고. 하나님 원망하세요. 그거 의인이고 죄 짓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욥도 원망했잖아요. 계속 내내 원망하잖아요. 근데 욥이 죄 짓지 않는 항목은 하나님한테 욕하지 않았다고. 지금 여러분이 많은 착각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내용들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안에서 이미 사망 권세하고는 빠이빠이예요. 쿨하게 죽으셔야 돼요. 쿨하게. 그리고 그게 막 두렵지 않아야 돼요. 두려우면 이미 예수님이랑 뭔가 문제 생긴 거 이거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라고. 사망 권세는 쿨하게.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언제나 비릿한 거를 좀 하는 의인인 거지. 욥은 비릿한 것도 안한 의인인 거고. 난 비릿한 것을 하는데 근데 나를 정죄할 자는 없지. 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를 짓는데 그 정죄를 할 네가 누군데 그 주인의 하인을 넘어뜨리냐고 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 주인한테 넘어지고 세우는 것이 오직 주인한테 있다고. 그가 세워서 그를 쓴다라고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또 신약에 있고.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의인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릿한 거 있잖아요. 그냥 뭔가 아유 나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적이 와서 나를 공격하거나 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구멍이 났으니까 그 부분이 구멍이 났으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거를 다그 영역에 있는 걸 담을 순 없지. 세지. 그 부분으로 세지. 만약에 돈을 주는데 내가 그 부분에 구멍이 나서 내가 무슨 계속 뭐 쇼핑 중독으로 거기에 구멍이 나서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근데 거기에 내 쇼핑 중독인데 적들이 들어와서 나를 쇼핑 중독인 내용 때문에 나를 치는 방법은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적들은 날 정죄할 수는 없어. 근데 그 세는 영역 때문에 돈을 부어줘도 세지. 그 온전하게 못 모으거나 못 받아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도 은혜 더 받으면 아무리 써도 쇼핑 아무리 해도 붙는 게 위에서 더 크면 아무리 세도 위로 차오르죠. 그건 몰라. 그 다른 거 봐요 해서 또더 부어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비릿한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우리한테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걸더 많이 누리실 수 있고 제대로 누리실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죄 짓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 개념이 있더라도 그 사단들이 우리 와서 깐죽거릴 수는 없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길어질까 봐 다음 얘기로 못 넘어가요. 그좀 시원해지셨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사망 권세가 이렇게 돌기 시작하고 깐죽될 때는 누군가 하나 깨어서 이 마음에서 이해하고 아 이게 뭐구나 하고선 끊어낼 수 있으라고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여행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시면 이 삭슬 받으세요. 이 품사는 거에 대한 삭슬 받으신다고. 예? 여기서 뭐 잘못돼서 뭐 하는 그 개념 안에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나 잘못될 거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미 들어와서 복음도 받았고 잘못될 게 뭐가 있어. 여기서 한 모양대로 삭슬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일지 그러니까 나의 어떤 하늘에 올라갈 때의 그빛 조도일지 그거를 소위 말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지만 그것도 자세히 얘기하면 되게 이단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건 얘기 안 하고
여러분이 그거에서 놓이셔야 돼요. 그래야 적들이 잘안 들어오고, 그리고 자꾸 물어 하나님 이거요 저거요 또 마무리 하잖아요. 하나님 난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건 별로예요. 이거 했는데 나또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아른다라는 건 받는 영역이 자꾸 그런 비릿하지 않은 내용으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시는 걸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을 자꾸 꺾듯이 야, 너 잘못한 건데 교만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갖고 자꾸 꺾지 마시라고. 그 사람 그거대로 예쁜 거예요. 아래는 것만 정말 잘하는 사람 결국은 욥처럼 다될 수밖에 없어요. 욥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욥처럼 돼요.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에? 지금 우리도 지금 그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 좋죠.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지금 그 정죄함을 일단 끊고 더 누리는 방법에 있어서 새는 것만 막으면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이건 되게 나중에 또 한번 욥에 대해서는 욥기에 대해서는 안에 들어가서 찬찬히 다시 봐야 되는데 이 신약에 이렇게 우리가 더 온전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온전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온전하게 돼가는 과정 안에 있는 거지. 의인이면서 더 온전한 내용 안에 있는 거지. 그 부분이 우리가 좀더 온전한 상태로 바뀌는 거지. 의인이시라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것들은 있을 수 없다고 미리 자르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타격을 입히는 어떤 밖에서 외부의 영적인 것들이 나한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걱정, 근심, 우려, 염려 그리고 어떤 하는 그 영역만큼 뭐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영역, 그러니까 죄인 영역에선 정죄할 수 없고 죄가 아닌 영역에서도 이게 비릿하지 않은 영역까지 자꾸 가면 된다고요. 하나님 원망하시는 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거 죄 아닙니다. 죄진 사람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뭐 힘들면 힘든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내 이거 맛없어요. 이렇게 막뭐 주셨는데 투정하는 거?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이거 아니 그러면 계속 그거 억지로 먹어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나나 잘 되세요. 나나. 나나 먼저 잘 되셔야지, 이런 거, 나잘 되는 거, 먹기 싫은 거를 막 억지로 먹으면서도, 그래도 이거라도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을 써야지 해갖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에?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하는데, 외부적인 내용을 더 먼저 끌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어디 구하셔야 되냐면, 내 마음에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그래서 내가 충만해지고 내 가족들이 잘 되고 하면 뭐 오지랖이 넓어져서 옆에까지 가게 되겠지. 근데 내 애는 힘든데, 내 부모는 힘든데, 그런 거다 젖혀놓고 그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써야 돼서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에 더 힘쓰고 더 넘어서 백투더 예루살렘을 부르짖고 그거에 동참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저갈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살려달라고 백투더 예루살렘 저갈 거예요. 갈 건데 그 단계가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나도 거기까지 가고자 하는 건데 정말 그거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고쳐져서 내가 넘쳐서 가게 되면 거기까지 가지만 밑은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베이스 안에는 기본적인 복음 안에 삐걱삐걱 되는데 그 위로 가갖고 그게 힘이 얼마나 나겠다고 하냐고요. 자꾸 해보니까 좀더 가더라고 나는. 내가 예루살렘까지 지금 안 들어갔는데 조금씩 가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봤더니 예루살렘 갔던 사람들이 백해서 오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걸로 부르짖으면요. 뭐 성도 부흥되고 막 하는 거는 더 일시할 수 있어요. 더 부추겨서 야, 촛불 집회 가자 해서 촛불 집회 다 가는 거 이거 하면 이거 한번 불 붙기 시작하면 뭐에 취하듯이 다 따라 나서요. 그리고 그게 대의지 하고. 근데 우리 집 애들은 지금 네가 촛불 집회 나간 동안 몇날 며칠을 밥을 제대로 못 얻어 먹는데?
그 맨날 편의점에서 뭐 해야 되고 애 고3인데 애 뭔데 그래도 엄마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냐? 이거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밑에 내용도 깔아놓고 잘해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다 집어치고 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루살렘 갑니다. 그 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갈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요. 근데 아직 중점적으로 하는 건 이스라엘 기도가 아니고 내 동생 기도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이렇게 먼저 가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미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잘 되시면, 여러분 한명한명다잘 되시면 나라가 잘 돼요. 나라 잘 되는 거 먼저 달려나가지 마시고, 날 먼저 해야죠. 저 집안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혼선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저 혼자 깨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거라, 오늘 설교가 저집 들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마음의 베이스에 일단 담아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내가 그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아니면 죽겠다라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하냐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깨우셨고 이것들이, 이해가 좀 되셨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 이거에 대한 것들을 통과해 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해한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해 주실 때저 가정이 온전해질 겁니다. 저그 사역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아야죠. 하나님은 나만 먼저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너, 나,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요새 다 바뀐 구호체는 나, 너, 우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님 나만 바라보세요. 나. 지금, 황태훈 집사님 때문에 구목사님 보내신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생각하시고, 입더 넓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 각자가 다 받으셨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신데, 이 감도가 제대로 갈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못 받아봤는데 무슨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이스라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좀, 이 베이스 탄탄하게 제대로 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는 건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기름 부음이 오늘 깨달은 자로부터 또한 이거 사모하시는 분들, 이 기름 부음들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님 이곳에 그 기름 부음들이, 주님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으니, 주님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사망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어둠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시옵고, 우리로부터 그 정죄하는 것들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 주님 부으소서, 더. 사모하심으로 살살 방언하십니다. 예수, 오 주님,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생각이 기쁘고, 내 육체가 가볍고, 주님,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주님, 내 부모가 기쁘고, 온 집안이 가벼워지길 원합니다. 기뻐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죽음이 두려워서 종노릇하지 않게 주님 온 집안에 넘나들고, 주님 깐죽대는, 종용하는, 주님 그 악한 모든 어둠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습니다. 주님 우리로 가볍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가볍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내려오미 오직 주로 충만케 하미오니, 주님 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보겠나이다, 이루겠나이다. 주님 그 삭슬 주로 받겠나이다. 주님 지금 부으시옵소서.
주님 지금 채우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합니다. 아버지의 것도 내 것이었고,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믿음의 유산들을 다 누리겠나이다. 오 주님, 가져다 써도 닳지 않는 그 천국에, 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 씁니다. 오 주님, 천국을 침노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오니, 오 주님, 다 가져다 씁니다. 오 주님, 누립니다. 오 각자의 역량에 맞게 그 힘에 차오르게, 오 주님, 그 분야, 그거, 그 제목, 오 주님, 가져다 씁니다. 오 주님, 가져다 누립니다. 주님 부으소서, 주님 부으소서, 주님 부으소서, 이곳에 부으소서. 그 한 심령 한 심령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 사망의 모든 권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 받고 주님이 준비한 것으로 떨어질 채우다. 주님이 준비한 것으로 떨어질 채우다. 오 주님,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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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덮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그 권세 아래 놓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 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정죄하는 것들,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들, 주님 교만치 말라고 하는 것들, 주님 그 모든 것들, 오 주님, 오 주님, 모든 분야에서도 과하지 않게 하셨고 모자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께 아뢰오니, 오 주님 주를 인지하오니, 오 주님이 주를 인정하오니 온전히 인지케 하셨고, 주님 그 분야 분야, 오 주님 내 뜻이, 내 뜻이, 나의 기쁨이 하나님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 주님 잡아주셨고 가져가주셨고 훔치셨고, 오 주님 우리가 기뻐서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생각할 때,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와 예수와,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기뻐 행하려옵니다. 주님 그 오기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매사 매순간 다 아뢰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종용하시옵고 움직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그 묶여있는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신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 하심으로.